안녕하세요. 판례공부 5분 정리의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1년 4월 15일자 판례공부 민사 대부업 중개인의 손해배상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1년 2월 25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0-230239 판결입니다. 판례공부 요지는 다음과 같고요. 이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판례공부 원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사건명은 근저당권 말소입니다. 원고는 채무자였고요. 피고는 대부업자였습니다. 대부업자가 상고를 했는데 상고 기각됐죠. 그래서 내용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자제한법은 이제 8조에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는 형사처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고 이자율 이상을 받으면 안 되는 거죠. 사실관계는 이렇습니다. 피고 대부업자가 원고한테 돈을 빌려준 겁니다. 그리고 연 25% 초과하는 이자를 받습니다. 뭐 굉장히 많습니다. 뭐연 40%, 60%, 100%뭐 이런 이자를 막 받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서 이 피고한테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원고는 이제 돈을 계속 갚았는데 이 갚은 게 이자만 갚았는데도 이자 25%에 따른 이자, 원금까지 다 갚고도 남은 거죠. 그래서 그거를 부당이익으로 반환받 겠다고 지금 소송까지 제기를 한 거죠. 근저당권도 말소하고 부당이익도 받고. 근데 한편 이 사건에서 더 문제된 게 뭐였냐면 이 피고가 다른 대부업자도 소개시켜 줍니다. 근데 이 다른 대부업자가 이제 원고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그 이자가 연 150%였습니다. 어마어마한 이자죠. 150% 이자를 부과해서 이 소송에서는 실제로는 다른 대부업자 이 사람도 피고로 부당이득 반환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대부업자도 부당이득 반환했고 피고도 부당이득 반환하게 된 거죠. 그런데 이제 또 하나 충격적인 게 뭐냐면 이 피고가 다른 대부업자에게 중개한 그 부당이득금 상당의 그 금액, 그 금액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까지도 인정했습니다. 원심이. 그래서 그게 부당하다고 지금 소송을 이제 상고를 하게 된 거죠. 문제는 이겁니다. 원고가 다른 대부업자로부터 부당이득 반환을 받았는데 그 중개한 이 피고한테도 별도로 그 중개로 인한 손해배상까지도 책임져야 되느냐? 그 피고 입장에서는 내가 받은 거 부당이득 반환 청구 오케이 그 좋다 이거다. 그다음에 옆에 사람들 다른 대부업자 받은 거 부당이득 반환 청구 인정됐잖아. 오케이 그 좋아. 근데 왜 내가 이 사람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그 금액 상당을 내가 손해배상까지 해줘야 되느냐 이렇게 억울하다고 해서 상고를 한 거죠. 대법원은 뭐라고 했냐면 초과 이자율을 받는 대부업은 불법행위다. 아까 이자제한법 보셨죠?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이거는 부당이득과는 별개다. 별개다 이겁니다. 그래서 다른 대부업자의 대부를 중개하는 것도 공동 불법행위가 된다. 따라서 너는 공동 불법행위자로서 책임을 지는 거다. 그래서 대여한 대부업자는 모두 부당이득 반환 책임지고, 그 다음에 너, 지금 이 사건의 피고, 너는 중개를 했지만, 중개한 것도 이 이자제한법 위반 행위에 가담한 거기 때문에 불법행위 진다. 고로, 중개한 이 피고는 자기 채무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에 책임을 졌고, 남의 채무에 대한 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까지 지게 된 겁니다. 둘다 지게 된 거죠. 책임이 무거워진 거죠. 이제 이 판례는 대부업자가 다른 대부업자를 알선한 경우에도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는 것을 이제 나타낸 겁니다. 명확하게 원심도 그렇게 봤고요. 그리고 이제 이 사건은 사건명인 근저당 말소금은 당연히 원본이 이미 충당돼 소멸했기 때문에 다 인용됐을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알 수가 없죠. 여기는 안 나옵니다. 이 대부업에 의해서 초과 이자율을 받는 경우는 일상생활이 굉장히 많습니다. 생각보다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법률적으로 호소하러 오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이제 이 사건은 지금 이 원금 이자와 원금 충당하는 것들이 복잡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요거는 다 정리돼서 그 농점이 안 됐기 때문에 이 대법원 판례에는 안 나오는데. 실제로는 이제 원금과 이자를 계산하는 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자 제한법이 지금 이 사건에서는 25% 되어 있는데 지금 올해 7월부터는 20%로 낮춰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초과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이자제한법 초과 여부를 따질 때는 그 이자제한법의 최대 이율, 최고 이율을 기간별로 이렇게 각각 나눠서 계산해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40%, 60%까지도 법정으로 허용이 됐었는데 지금은 점점 줄어서 25%, 20%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그 이자제한법까지 같이 보면서 계산하면 이자는 이미 들어갔고 원본도 점점 줄어져서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올해 이제 한 많은 어떤 초과, 그러니까 이자율이 굉장히 높은 어떤 대부를 받고 있다면 반드시 법률가나 이런 좀 아는 사람을 찾아가서 이 계산을 한번 해보시면 되고요. 이게 본인이 계산이 어려우면 금융감독원에 보면 이런 그 대부업 피해자를 위한 상담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민원을 신청을 받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서 반드시 그 자기가 지금 이자제한법을 초과하는 이자를 내고 있는 게 아닌지 확인해 보시는 게더큰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요 판례는 이 대부업자에 관련한 피해가 있을 때한번 정도 머릿속에 넣었다가 의뢰인을 위해서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